무슨 일이야? 응? 뭐또 사고 쳤어? 왜 그러는데? 실수 잘못해놨다고? 은하 선생님께서 뭐래? 당연하지. 다시 돌려놓으라 하지. 가자. 너 잘못해서 왔다며. 실수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 여기선. 차 조심해야 돼. 임선생님께서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라 너도 잘 알잖아. 응? 그치? 어디 한번 보자. 그렇구나. 그러게. 아무튼 다시 데려다 줘야지. 원래 몸으로. 그리고 원래 데려 오려고 했던 자, 그자 데리러 갔다 와야지. 얼른 가. 그래, 나도 가야 돼. 오늘 누구지? 찾았다. 여기 있네. 데려가자. 넌 실수하지 말고 이번엔. 알지? 데려다 주고 원래 데려올 때 데려와, 알았지? 여기 맞아? 이제 가보자. 아, 맞네. 혹시 이름이 구덕자씨인가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실까요? 네. 어디겠냐? 저승이죠. 뭐 이렇게 놀려요? 저승 간다. 그러니까 오늘 저승 간다고 하니까 왜 그래? 어이치, 몰랐나봐, 내가. 죽는 게 두려워? 무서워? 이제 가야지. 안갈 거야? 가야지. 안 돼.
X를 넘어올 수 없어. 이만 가야 돼. 아직 보고 싶은 거 많이 남았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미 저승 가는 거면 저는 거니까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저승에서 할수 있는 거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일단은 가자고 응 이래서 가기 아쉽구나. 아쉬워도 어떡해. 7명 마지막 날인데 가야지.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은 나도 못 바꾼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운명은 아무도 못 바꾼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염라대왕님께서도 나이는 못 받고 알다시피 명부에 적혀있는 그 나이 내가 되면 사사들이 데리러 오잖아. 여자는 처음 만나보네. 결승가자가 다 남자만 있는 줄 아나 본데 여자도 있거든 가자 시간 되지 시간 끌지 말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갈래?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줄게, 그럼. 그래, 마지막 인사만. 야, 하고 가야지. 근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마지막 인사한 척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영혼은, 영원히 고통받게 돼. 태어날 때까지가 아니라, 태어나서도 마냥, 영원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가자. 자, 내손 잡아. 마지막 인사는 했어? 다 똑같아, 다. 어느 쪽이든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아. 태어날 땐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게 커가면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게 행운일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살아있는 자의 몫이긴 한데 그치? 아마 엄청 괴로울 거야 남아있는 자들은 저승으로 가는 자들 또한 똑같아. 왜? 자기가 가고 나면은 저기에 남아있어. 이승에 남아있어. 가족들 생각하니까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 괴롭기도 하고 영영 못볼거 보니까. 그치?
마지막 퀴즈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가자. 네, 저승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씩 이제 이승에서 네가 죄를 지었던 거 전부 다싹 다. 확인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그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이야. 지옥에 떨어지면 아마 고통스러워. 천벌. 이 계속 받을 것 같은데. 겁주는 거 아니야?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내가 겁준다고 생각하지? 지옥에 가잖아. 평생 이승에 못 태어나는 영혼도 있어. 알다시피. 왜 그런 줄 알아? 이승에서 지은 죄가 많거든. 근데 이승에서 지은 죄가 많은데 저승까지 와서 행패 부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야. 결국 염라대왕께서 그런 자는 도저히 이제 다시 태어날 그런 이제 운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더 이상 저렇게 행패 못 부리게. 그래서 이제 영원히 지옥 속에 가둬놓기도 하고, 계속 일만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봉인을 시켜놓기도 해. 쉽게 말해서, 뭐, 부적 같은 데 가둬놓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영혼 자체 아예 못 나오게 가둬놓기도 하고. 사실이야, 이승보단 저승이 훨 낫거든. 나 역시 이승보다 저승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승에선 똑같이 벌을 못 주잖아. 하지만 저승에선 달라, 이승과는. 저승에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처벌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해자도 피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지. 둘 다. 저기 조금만 더 가면은 삼도천이야. 너 알지? 삼도천. 삼도천을 건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승은 못 들어온다. 알지? 다시 태어나는 거는 저승에 가서 염라 대왕님께 그치 재판 같은 걸 받고 난 이후 뭐 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뭐 질문하는 거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대답해드리고. 이승에서 지은 죄의 형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옥황 선생님이 계신 천국으로 보내죠. 그 천국에서 옥황 선생님께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될지 안 될진 뭐 모르겠지만 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천국까지 가려면 무조건 저 삼도천을 건너야 되고 염라대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갈수 있지. 안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지 못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승에선 이것만 기억해. 이승에서 했던 행동 절대로 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여기선 죄를 지을 생각도 많아야 돼. 애초에 아까도 내가 말했다시피 저승까지 와서 죄를 지었잖아. 아마 그 영혼 자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평생 지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거의 나왔네, 삼두천 앞이네. 난 삼두천 입구까지만 왔네. 그럼 수고하세요. 잘 내려와.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수고, 다.